결국은 메시아다. 정명석이 이 시대에 온 메시아다. JMS는 왜 메이플을 협박하는 거죠? 제가 사실을 밝힐까 봐? 한 200에서 250개 교회까지는 올라간 것 같고 항상 여성들을 데리고 다니거든요. 근데 다 키 크고 이뻐요. 그 목사는 엄청 기도하시고 성경을 2000번 읽었다.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? 안 보여? 나 쳐다봐 하나님. 사실을 밝히고 한 명이라도 진짜 그런 피해자 안 나오게 하고 싶어요. 황령은 자신을 비롯한 수많은 여성 신도들이 총재 정치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그것이 하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. 정명석의 성폭행과 이런 사실들이 처음으로 세상에 폭로되는 그런 사건이었죠. 뭘 찍나요? 이재롱 목사는 목사의 탈을 쓴 사기꾼이었죠. 교주 김기순은 자신의 신격과 시킨 뒤 지상 천국을 만들겠다. 박순자가 신이었나요? 뭐 나 안 따르면은 뭐 니들 다 죽는다. 그거지 뭐. 어른 두 명이 같은 장소에서 죽었다. 완전 공포였죠. 저도 24년간 하면서 10억 원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신앙 유지하면서 끝까지 계속 믿고 나가. 안녕.